포라의 페이지들을 통해 주님을 게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토라를 통해 더 많은 진리의 이삭을 줍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서 또 다른 토라 포션을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마치기까지 두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베아르이며, 베아르는 산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보통 토라 포션의 이름은 한문단이나 장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매우 길지는 않지만, 매우 간결하면서도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주의 토라포션은 본문이 길어서 특별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거나 어떤 때에는 매우 간결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25장 1절부터 26장 2절까지를 볼 텐데 모두 비슷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들을 살펴보며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책의 끝에 다다르면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우리의 마음과 함 하나님의 본질을 확보해주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정해주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0주 넘게 토라 포션을 살펴보았고 이번 주가 33번째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을 살펴볼수록 여러분이 토라를 기초로 삼길 소망합니다. And that t h r o 이 기초를 통해 무엇이 탄생하는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시로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본문이 나병에 대한 것이든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던 것이 시를 통해 어떻게 이해되는가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예수화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우리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는 부족은 아니지만 나병 같은 것들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이 중요했던 역사적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통치 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가끔 통치 체계의 현실적인 문제는 영적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살펴볼 때그 권위를 조금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표현과 실용적 표현 이두 가지를 잘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매주 있는 샤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스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 23장의 모든 안식일, 절기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살펴볼 때 모든 절기가 안식일임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땅을 위해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땅에 대한 것을 볼 때, 땅의 용도나 목적이든, 땅의 산출물이든, 통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기 전에 말이죠.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원칙들이 확립되길 바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원리 위에 세운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의 원칙들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에서 땅의 안식이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25장 3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리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모세는 왜 이런 것들을 신경 썼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런 걸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고 나서 이주면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무서워하고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도피했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압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두 세대가 사막에서 태어나서 생존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광야 생활의 지침을 더 많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아가 보여주시는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아는 우리에게 항상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공동체를 섬겨야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일깨워줄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칙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예수와는 단지 한 세대만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자손 대대로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노예였는데 애굽을 떠나서 신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나 빚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새로 시작해서 큰 공동체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소망을 잃었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미래에 필요한 비전을 붙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잃고 낙심하며 원칙들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예수아의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다음 사실을 신뢰하시나요? 땅을 6년 동안만 경작하고 쉬게 놔두면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두 배의 결실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매년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쉼과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해에는 빈민, 과부, 체류자가 밭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땅 주인이 수확하거나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며, 그 시기에 저절로 자라난 것을 먹고 살아야 했지만, 하던 일을 멈추고 쉬거나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이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레이인의 역할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될 토라 포션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슈아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땅은 어디죠? 영생,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인 관계가 좋아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예수와의 사신이며 대사입니다. 우리의 일과 삶, 윤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며 우리 위에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을 위해 존재한다걸 이해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걸 실제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안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땅에 안식을 주지 않은 만큼 내 가 땅에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안식에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땅의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와의 약속들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땅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희년에 관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가 많은데, 희년에는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 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려를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콜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콜라팔을 크게 불지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1년중 어느 날과 때를 말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속죄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용띠푸르는 일곱째 달력을 나립니다. 우리는 이때 일어나는 일을 모두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구약의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등을 읽을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볼때 하나님의 그림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것의 뿌리가 바로 이 본문의 시에 있습니다. 속죄일은 온 나라를 위한 속죄 제사와 관련되고 금식하는 날이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유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속제일의 희년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나팔 즉 쇼파르를 부는 날인데요 저는 쇼파르 불기를 좋아합니다 용키프로 마지막 날의 큰 나팔 소리는 희년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희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며 희년은 큰 회복의 때였습니다. 빈민이 마침내 속량되고 포기했던 것이 회복될 때였습니다 원래는 이 50년 주기를 항상 실행하여 한 가정이 빈곤에 빠지면 다른 가정들이 와서 돕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주기를 지키지 않았고 9년 주기를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다음 신년이 언제인지 안다고 주장합니다. 최소한 지난 10년 중 6년을 누군가 신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올해가 신년이야. 아니야, 내가 계산했더니 올해가 신년이야. 사실은 아무도 신년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신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 어떻게 신년을 지킬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기에 따라 언제가 여러분의 신년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령 2024년 올해의 제 생일은 신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50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신년 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세계 나라들을 위해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실제로 회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겪고 큰 죄의 시대를 지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했고 이스라엘이 등장했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등장했고 이어서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와 하마시아의 메시아가 우리의 왕과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신현의 큰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슈아는 신현의 성취이십니다. 예슈아의 재림으로 신현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마침내 땅에 큰 신현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 50년 주기와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를 잊어버려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충만하게 회복할 것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빚을 용서해 주니까, 가난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사랑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용서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속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힘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과 학대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공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 영토는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라고 주셨지만 누가 그 땅의 참 주인인가요? 누가 위대한 지주인가요? 땅의 주인은 말 그대로 아도나이시고 이슈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지원, 처리 과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관리자이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은 예슈화를 대표합니다. 예수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고, 예수아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아는 여러분에게 구속과 샬롬을 주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으며, 예수아는 길을 여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셨고, 여러분을 지성소로 초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구속하신 것처럼요.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위기 2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슬픕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빚을 지며 살게 하고 탐욕도 빚을 지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 항상 빚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국민이 빚을 지며 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태초부터 토라가 필요했던 목적과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곳에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슈화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빚은 영적인 빚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와 안에서 빚이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속박이 없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다시 종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주의산에서 예수와는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역사하고 약속하셨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이번 주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안식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리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성령이여 이번 주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소서 저희가 우상을 만든 게 있다면 알려주소서 지위, 재산, 본, 부, 물질주의, 세상의 더책에 저희가 절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상을 만들었다면 주여, 저희 마음이 그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단순한 진리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 곤궁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게 하소서 고난을 겪는 자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잊지 않으신 것처럼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금 이끄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